변기현 선수가 들이닥치는 건 시간 문제 아닌가요? 난감 그 자체네요, 지금은. 페란의 저 한방 병력들을 소비시키지 않으면은 엘리전을 가도 장진 선수가 집니다. 아, 엘리전 갈 것까지도 없을 것 같습니다. 막힐 가능성이 높죠. 이 정도는 지금 예상이 가능합니다. 아, 길목이에요. 길목. 길목이에요. 그러면서 자원을 입히네. 아, 이거는. 탱크와 지지! 경기 마무리, 홍진호 선수. 지지 선언. KT 메가패스 스타팅이어 리그에서는 권길섭 선수가 4승 1패로 단독 선두로 치고 올라가면서 홍진호 선수는 3승 2패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옆구리 측면을 노리는데 그쪽으로 스킬이 딱 걸어서 자리 잡습니다. 아, 이 점수가 중요한데 뭔가요? 뭔가요? 예, 힘을 모았습니다. 울트라 힘었습니다. 진영도 좋았습니다, 지금. 지지! 지지! 그 뒷마당 지역에 동시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치고 내려오는 성악선 선수. 자, 지금 우리가 싫어하는 테란을 꼽으라면 누굴 꼽을 수 있을까? 글쎄, 난 임요환, 이윤여 선수, 그리고 아, 불꽃 테란 변길섭 선수가 먼저 생각이 나는군. 맞아. 특히 변길섭 선수는 저그에게 재앙이야. KT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홍진호를 포함 저그에게 전승했지. 변길섭 선수는 저그한테 강력한 이미지를 오랫동안 지켜왔는데 최근 경기를 보면 그게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성적이란 걸 알 수가 있다고. 변길섭 선수의 트레이드마크인 방어력 이런 말이는 저그에게 풀리지 않는 숙제라고 할 수 있지. 아, 그런데 그런 변길섭 선수가 신인 저그 유저와 경기를 치르게 됐군. 저 신인 저그 유저 너무 불쌍하네. 변길섭 선수의 명성에 주눅되지 않았을까 몰라. 저 신인 저그 유저 이름은 마재윤. 겨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라는군. 아, 마재윤 선수. 가만 있자. 기록을 뒤져보니까 예선전에서 조정현 선수가 부상으로 예선을 불참했기 때문에 방송 경기로 자동 진출했던 바로 그 행운의 저그 유저였군. 당시엔 팀 감독도 온라인 상에서만 마재윤 선수를 만나서 실제 얼굴을 모르고 있었을 정도라던데. 그래도 그렇지, 여기까지 와서 하필이면 변기섭 선수라니. 아, 변기섭 선수가 지난 시즌 운이 없어서 그랬지 사실은 메이저 우승권에 근접한 선수라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마재윤 선수 표정에서 전혀 떠는 기색이 없는 것인데 굉장히 당찬 얼굴이군. 저 얼굴을 보니 경기가 왠지 흥미롭게 느껴지는군. 자, 그럼 오늘 게임 스타트! 방송 경기에서 변길섭 선수가 저그 상대로 6연승이라는 소리를 그때 들었거든요. 네, 워낙 강력하신 테란 유저분이라서 저도 긴장을 정말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만큼 연습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 연습할 때 제가 상당히 좀 많이 쳤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테란이 뭘 하면은 뭘 한다고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작전을 짰는데요. 제가 그래도 제일 많이 쳤던 그런 전략이 테란 변길섭 선수가 안 쓰셔서 그 거기에 맞게 제가 대응을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경기가 잘 된 것 같아요.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시는 진영, 11시 방면에 진영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재윤 선수의 저우 진영이고요. 자, 이와 맞서 보이는 5시 방면, 불꽃테란 변길섭 선수가 포진해 있습니다. 멀어요. 굉장히 지금 먼 상태에서 경기 운영입니다. 예, 네. 이렇게 멀다는 것은 저우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이 좋죠. 네. 그런 입장에서 테란이 변길섭 선수가 엄마린 체제를 선택을 해도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변길섭 선수는 지금 현재 대저그전 7연승 중이거든요. MBC 게임에서는. 예, 그래서 성학승 선수를 두 번 이겼고 박상희, 김근백, 장진수, 홍진호, 예, 장진남 선수를 상대로 지금 연승을 거두고 있는데 이 대저그전 연승을 이 마재윤 선수, 그것도 신인이, 예, 신인 저그 유저가 끊어주게 될지,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이 마재윤 선수는 정말 그 저그 유저 중에서는 저그 유저 신인 그 저그 유저 중에서는 가장 또 각광받는 선수로 발돋움할 예, 그럴 가능성이 예, 높은 선수로 평가를 받을 겁니다. 네. 게다가 저그 쪽에서는 현재로선 괴물 신인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네. 그 괴물 신인을 계속해서
여러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마재훈 선수가 될 수도 있죠. 네. 변길섭 선수는 또 신인 선수라고 안심할 수 없는 입장이 이병민 선수에게 한번 후대계 이 드랍십에게 예. 당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예, 그거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아직까지 예. 예, 죄송합니다. 자, 요즘의 신인 자신감은 노장 못지 않습니다. 예. 네, 안심할 수 없는 상대고요. 네. 변길섭 선수가 투나팀의 그 이재항 선수 있지 않습니까? 이재항 선수와 연습을 하는 것을 좀 봤는데 이 예. 문화 찐게임 맵에서요. 보니까 투베럭스에서 꾸준하게 머리메딕을 그러니까 머리만 한 부대 이상 정도 계속 뽑다가 뽑는 가운데 아카데미에 올리고 그다음에 좀 천천히 좀 늦은 타이밍에 다수의 머리를 이용을 해서 앞마당을 뚫으려고 하다가 그동안에 그 타이밍이 너무 늦어져서 투에 처리 상태에서 러커 준비하는 예 그 저그 체제에 결국 이제 러커가 튀어나오면서 패배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었는데 일단은 그 루나에서는 변길섭 선수가 연습하는 가운데 많이 졌을 겁니다. 아마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연습하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네.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뭔가 감을 못 잡는 듯한 그런 기분이 느껴졌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연습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자신의 스타일을 약간 바꿀 수 있어요. 네. 자, 먼저 마재윤 선수가 점차례 성공했고요. 네. 일단 러쉬거리가 머니까 리파이너리를 짓고 그다음에 좀 빠르게 아카데미를 올린 다음에 그 이후에 그 타이밍 좋게 한번 압박을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음 놓고 3회 처리를 펼 수 있죠. 마재윤 선수. 네. 그냥 머리만 가지고는 이 정도 거리에서는 예, 진격하기가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제 SCB 변지석 선수도 마재윤 선수의 위치 파악이 끝났습니다. 이제 게스트 채취도 해야 되겠고요. 이럴 때 예, 변기석 선수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예, 게스트 시를 진작에 예, 했으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엔지니어링 베이가 올라간 것 같죠? 예, 예. 그리고 꽤 거리가 멀면은 저그 입장에선 당연히 저글링은 소수만 생산을 하고 드론만 생산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리파이너를 지워버리면은 예, 부시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저글링 숫자가 적기 때문에요. 네. 일단 부자가 되고 난 이후에 러쉬 거리가 가장 그 루나에서 가장 먼 거리이기 때문에 성풍 콜론이 예, 어느 정도만 건설하고 저글링 두 기로 SCV 잡아낸 다음에 예, 테란이 진출할 수 있을 만한 길목에다가 저글링 몇 기 정도 예, 홀드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테란의 움직임을 파악을 한다면은 이제 아무래도 변길섭 선수의 움직임을 그러니까 변길섭 선수의 병력들이 나와서 자신의 앞마당 쪽으로 달려들 수 있을 만한 시간을 타이밍을 잴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러쉬 거리가 먼 것이 적우에게는 어느 정도 유리하다. 예, 적우에게 할 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겁니다. 네. 자, 병력 출동을 벌써 했습니다. 변길섭 선수 SCB 아직까지 안 잡히고 정찰을 충실히 해주고 있고요. 앞마당 세 번째 해처리가 완성이 되어 있는 마재윤 선수입니다. 예, 분명히 SCV가 현재까지 안 잡혀 있고 상대방의 저글링 숫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머린들이 이렇게 함부로 나가는 겁니다. 예, 지금 TV를 보시는 분들께서 아, 변길섭 선수는 머린들이 저렇게 함부로 이 타이밍에 나간다라는 것을 보고 함부로 따라하시면 안 돼요. 저 SCV로 분명히 저글링의 숫자를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네. 이제 볼 수가 없게 되는 순간에 병력 일단 돌리고 있는 변길섭 선수입니다. 네. 일단 저렇게 한번 압박 액션을 보여주는 것은 자신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초반에 적의 이 방어 라인을 뚫겠다는 그 의지를 가진 그런 식의 빌드가 아니라 예, 엔지니어링 베이 짓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 지으면서 엄마린 체제를 기본으로 한 빠른 테크트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타이밍에 나가는 것은 저그에게 대비하라. 그래서 성풍 콜론이 짓고 저글링 뽑아라. 그래서 나보다 테크가 좀 늦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지를 가진 그 머린의 외출이었다고 보시면 예, 됩니다. 자, 성풍 세 개체 건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액션에 답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앞마당에 지금 익스트랙터가 올라가거든요. 앞마당에 익스트랙터가 올라가는 것은 그렇죠. 역시 그 다수의 지금 뮤탈리스트를 예, 동원을 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변길섭 선수는 조금 빨리 뚫어보겠다는 그러니까 뭐 탱크를 빨리 추가를 해서 예, 머신샵이 지금 달린다면은요 예, 탱크를 빨리 추가를 해서 엄마린 것 같이 저그가 움직이지도 못하게 일단은 앞마당 쪽에서 강력한 압박을 주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병력 출동을 했습니다. 네, 북상 중에 있고.
스타포트를 건설하고 있는 변길섭 선수 하나를 더 추가해주고 있죠. 선크콜로니. 자, 서울링으로 상대 병력이 움직임을 파악했습니다. 마재윤. 다섯 개째. 예, 이 정도의 성공클론이라면은 지금 머리매디 가지고는 뛰기 힘듭니다. 네. 그리고 변길섭 선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죠, 지금은. 네. 예, 공이력이 공격. 벌써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예, 공격력 1단계네요. 분명히 뚫고자 했다면은 3배럭스로 갔었겠죠, 애초에요. 서포트 이후에 배럭스 하나 더 추가해지고 있는 변길섭. 예, 이것은 탱크를 생산하지 않고 예, 빠른 그 배스를 생산하겠다라는 생각일 수도 있겠어요. 지금 팩토리에 불이 안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약간 무한하죠? 무한한가요? 아, 지금 저글링들이 이렇게 비껴서 갔는데 네. 예, 머린들이 못 잡아서 예, 자, 막강한 파이어맨 아저씨가 지금 입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마린 없이 메딕과 파이어맨. 예, 저 파이어맨이 아저씨라면 저 메딕은 아줌마겠네요. 맞죠? 확인을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요. 혼인 여부는 어디에 확인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프로게임 옆에 한번 문의를 해볼까 합니다. 이 뮤탄스크 대단히 다수가 나올 거거든요. 네. 예. 벙커와 함께 엔지니어링 베이 지었으니까 벙커 주위에 터렛 그리고 커맨드 리파이너리 주위에다가 예, 터렛 두 기, 예, 두 개 정도 건설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SSB가 위쪽으로 예. 가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다시 아래쪽으로 빠져나오게 됐고요. 자, 본인으로 경력은 모두 다 돌아와 있습니다. 네. 방어 틈새를 갖추고 있는 변질섭. 아무래도 저런 마재훈 선수의 지금 그, 뮤탈리스크에 의한 이 공세를 좀 빨리, 예, 걷어내야지만 그 이후에 이제, 아, 앞마당에 저렇게, 히드라가 서 있는데요. 예, 러커에 의한 그 괴롭힘도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부자스러운 플레이를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제 뮤탈리스크의 숫자가 네. 많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히드라리스크 두 개 보였지 않습니까? 체제전을 한다는 거예요. 러커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든 내려가서 멀티를 성공시켜야 되거든요. 탱크의 숫자도 그만큼 모아야 되고요. 네. 자, 방어용 터렛까지 건설을 해놨습니다. 상대 확장을 체크하고 있는 마린을 골라서 암살하고 있는 마재윤 선수. 그러면서 자신은 중시방면에 확장을 시도합니다. 예, 러커가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됐다 이거죠. 지금 테란이 지금 한 시적에 저 멀티를 부수러 주 병력들이 간다고 하더라도 예, 이 러커들이 빈집 틀로 가면 되거든요. 자, 중간에 마주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쟤는 러커가 아니고요. 자, 위쪽에 일단 뮤탈리스크가 맞은 걸로 왔습니다. 네, 뮤탈리스크와 지금 러커가 조합해서 이 머린과 이 지상 병력들, 보병들과 싸워주게 된다면은, 네, 중간에서 저렇게, 예, 커트해줄 수 있고요. 아, 배슬 나왔네요. 네. 혹시라도 스탑 러커에 당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했었는데. 뮤탈리스크의 시선을 뺏기다 보면 스탑 러커에 한꺼번에 죽을 수도 있지요. 네, 일단 예. 마린 하나 정도를 잡아냈습니다. 마재윤. 별로 변질섭 선수가 물론 여지껏 그 병력을 한꺼번에 잃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마재윤 선수가 예, 자신의 스타일로 이 변질섭 선수를 약간 끌어들이고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래 대 일찌감치 활용을 해주고요. 제가 예. 왜 가죠? 잘못 보냈어요. 전염되기 전에 밖으로 나가야 돼. 네, 타게 됐습니다. 변길섭 선수, 예, 이건 스탑 러커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지만, 사실, 예, 배슬이 있기 때문에 뭐 스탑 러커고 뭐고, 지금 일단은 풀어서, 예, 언덕 위에서 싸워주는 예. 것도 나쁘지 않죠. 러커를 네. 최대한, 예, 모아서, 예, 모아서 벌어놓는 게 좋습니다. 아직 탱크가 네.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원이 안 됐을 따름이죠. 탱크 생산은 석대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본인 쪽으로 방향을 다시 틀었는데요. 예, 변길섭 선수의 특징을 여기서 마재윤 선수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변길섭 선수 대단히 그 멀티가 늦는 예, 그런 그 테란 유형이거든요. 네. 본진 안에 지금 자원을 충분하게 이용을 하면서 저그를 압박을 하고 저그가 아, 이때쯤이면 테란을 확장을 하겠지. 예, 빈집 들어왔다가 그 유닛 한꺼번에 잃고 그 이후에 멀티 순회 공연 당하면서 예, 경기를 패배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 변길섭 선수의 특징을 잘 생각을 한다면 지금 섣부르게 들어가선 안 됩니다.
이 러커들과 저울링 각계 역할될 수 있겠어요. 네. 오히려 뒤쪽으로 들어서 본진 입구 쪽에 한번 노려보지 않나 싶었는데요. 발견이 네. 됐고요. 문제는 지금 마재훈 선수는 시간 끄는 것에 목적이 있지 사실 싸우고자 하는 목적이 없고 변길섭 선수는 지금 싸우고자 하는데 이 마재훈 선수가 안 싸워줍니다. 네. 예,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분위기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마재훈 선수가 운영을 잘한다는 거예요. 예, 지금 하이브 가고 그레이터 스파이어가 상당히 빠른 상황이거든요. 네. 이거 지금 커맨드 센터가 하나인 상황에서 스캔이 많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상대방이 그레이트 스파이어를 가고 가결을 생각한다는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변길섭 선수에게 공격 타이밍이 있다면은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 싸우지 않고 맵 중앙에서 계속 앞뒤로 흔들어지면서 상대 병력을 누리느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약간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경기 운영은 홍준호 선수가 국내 최강이지 않습니까? 네. 예, 빠른 그 가디언 테란의 한방 전진 타이밍 노려서 가디언을 생산을 하고 아 이거 좋아요. 이런 식으로 테란의 주병력들이 나오면은 빈집으로 가서 괴롭혀주는 이런 스타일은 홍준호 선수의 그 저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스타일이었는데 네. 여지껏 경기 운영하는 가운데 마재훈 그냥... 선수가 약간 뭐 그렇게 홍준호 선수와 비교해서 공격적은 아니었습니다만 지금 이거 대단히 좋습니다. 공진 걸어서 올라왔습니다. 바로 노출이 돼버리고만은 변길섭 선수 나간 병력들 고립됐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앞쪽에 성급 쿨러리 쓰려고 시간 많이 지체하다 보면은 가디언 뜨면은 이거 밀립니다. 자 일단 이병현 밀립니다. 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가디언 변태 들어왔습니다. 예. 우리 나는 지금 초토화 일본 직전에 경계석 위기인데요. 분명히 이 러커들 잡으러 저 병력들 다 돌아왔다 해도 이 경기 힘들 수밖에 없었는데 이 병력들로 이 성큼 콜로니를 어떻게든 뚫어내야 하거든요. 근데 네. 지금 뚫더라도 가디언 나온단 말이에요. 아 분명히. 그랬던 것 같아요. 중앙에서 예. 너무 따라다니다가 경기를 그르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뭔가 지금 그 변길섭 선수가 준비해온 전략은 아무래도 가까운 방향에서의 전략을 준비해왔던 것 같습니다. 러시 거리가 멀다 보니까 지금 자신이 타이밍을 잡는 데 있어서 약간 좀 미스가 나고 네. 또 마재훈 선수가 자 파이브 네. 의미 없이 둘을 잃고 말았습니다. 변길섭 선수 지상에도 좋은 출동하고 있는 마재훈 선수 썼던 마재훈 선수의 병력이기 때문에 어쨌든 어쨌든 입니다. 물론 네. 여기서 테란 병력이 조금 더 살았다고 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재훈 선수 멀티가 있고 지금 그 변길섭 선수의 본진을 압박하는 러커 병력이 아직도 살아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주력 병력 거의 괴멸 직전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변길섭 선수 본진 안에는 지금 불이 한참 타오르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또 테란이 무서운 것은 한번 러시를 가고 나서 그 병력들 다 잡히더라도 더 무서운 게 바로 추가 유닛들 모인 그 유닛들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 그럴 수가 전혀 없단 말이죠. 아, 후퇴하는 병력까지 용서치 않는 마재훈 선수입니다. 드라식도 그다지 큰 힘을 보탤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만은. 정신없고 지금 추가 병력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군대 러커 전부 다 무사하거든요, 지금. 예, 추가 병력이 나올 수가 없는 상태라면은 멀티도 지금 파괴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거 지금 스커지. 스쳐도 폭발인데, 아, 일단은 피해갔습니다. 예, 걸렸지만. 스커지가 반응을 안 했네요. 예, 내리긴 내릴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끝내기를 하지 않나 싶었는데요. 일단 병력을 돌리고 있는 마재훈 선수. 굳이 이렇게 상대방에게 너무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할 필요 없다 이거죠. 신인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경기 감각은, 예, 실전 경기 감각은 그 변길섭 선수보다는 떨어지거든요. 보다 안전하게 하는 게 우선은 중요하겠죠. 네. 드라시 병력도 미리미리 변길섭 선수 하는 와중에도 지금 배려하는 것인가? 정말? 치밀함이 있었거든요. 지난 시즌처럼 또다시 슈퍼루키 탄생의 질물이 되는 것인가? 해상용 저그 상대로 앞마당도 못 먹어보고 멀티 한번 못 밀어버리고 패배하다니 이래서 스타크래프트가 재미가 있는 거지. 이게 정말 계속해서 거예요. 새로운 네. 맵이 나오고 그리고 새로운 전략이 나오고 그리고 새로운 선수가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스타크래프트의 매력이라고. 예, 일반적으로 좀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요즘 테란이 얼마나 무서운 테란이고 변길섭 테란이 얼마나 저그에게 강력한데 이렇게 신승을 거두다니 마재훈 선수 분명히 주목할 만한 신인임에 틀림없어. 마재훈 선수 아직 경기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선수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어. 하지만 계속해서 노력한다면 강력한 신인 저그로 탄생할 것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네. 신의 돌풍을 다시 한번 예고하게 해주는 마재훈 선수가 막강 노장 변길섭 선수를 꺾고 먼저 1승을 챙기는 데 성공합니다.
변길섭 선수 작전과 제 작전이 좀 잘 맞아 떨어져서 제가 좀 유리하게 된 것 같아요. 아직 뭐 특별한 목표는 없고요. 계속 이겨야겠다. 계속 이기는 경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마재윤의 베스트 플레이 첫 번째. 상대 조병력과 교전을 피하라. 싸움을 원하는 상대와 절대 싸우지 않아. 나는 내가 원할 때만 싸울 뿐이다. 가고 그레이터 스파이어가 상당히 빠른 상황이거든요. 네. 이거 지금 커맨드 센터가 하나인 상황에서 스캔이 많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상대방이 그레이터 스파이어를 가고 가전을 생각한다는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변길섭 선수에게 공격 타이밍이 있다면은 지금이에요. 바로 아, 지금. 싸우지 않고 맵 중앙에서 계속 앞뒤로 흔들어주면서 상대 병력을 유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약간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경기 운영은 홍준호 선수가 국내 최강이지 않습니까? 네. 예, 빠른 그 가디언, 테란의 한방 전진 타이밍 노려서 가디언을 생산을 하고, 아, 이거 좋아요. 이런 식으로 테란의 주병력들이 나오면은 빈집으로 가서 괴롭혀주는 이런 스타일은 홍준호 선수의 그 저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스타일이었는데 네. 여지껏 경기 운영하는 가운데 마재윤 그냥... 선수가 약간 뭐 그렇게 홍준호 선수와 비교해서 공격적은 아니었습니다만 지금 이거 마재윤의 베스트 플레이 두 번째 러이크의 확실한 빈집 처리 상대의 병력 이동을 파악하고 상대의 약점을 찌른다 나는 바로 이런 때 싸우고 싶고 공격하고 싶다 밀립니다. 자 일단 이병렬 밀립니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화려한 변태 들어왔습니다. 우리 나는 지금 초토와 일본 직전에 변길섭 선수 분명히 이 런커들 잡으러 저 병력들 다 돌아왔다 해도 이 경기 힘들 수밖에 없었는데 이 병력들로 이 성큼 콜로니를 어떻게든 뚫어내야 하거든요. 근데 네. 지금 뚫더라도 가디언 나온단 말이에요. 아 분명히 그랬던 것 같아요. 중앙에서 예. 너무 따라다니다가 경기를 그르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뭔가 지금 그 변길섭 선수가 준비해온 전략은 아무래도 가까운 마재윤의 베스트 플레이 세 번째 마재윤 가디언 저블링 성큰을 부수는 대란의 도발에도 참고 기다려 가디언으로 깔끔하게 방 게임을 완전히 승리로 이끈다 마치 처음부터 모든 것이 잘 짜여진 시나리오처럼 이번 게임은 모든 것이 마재윤 선수의 생각대로 돌아갔군 게임을 지배하고 빈틈이 없는 플레이 오늘 마재윤 선수의 플레이에 대한 총평이라고 할 수 있군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마재윤 선수의 완벽한 경기 이것을 사자성어로 풀어본다면 용이 주도 마음 씀씀이가 두루미친다는 데서 마음의 준비가 두루미쳐 빈틈이 없음을 말함